우와. 오케이. 어제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와가마마? 그러니까 와가마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? 일본어로 와가마마라고 있는데 그게 애기 있잖아. 애기가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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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어제 사줬잖아 하고 엄마가 어제 사줬잖아 하고 그리고 에이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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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사줬어.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줘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와가마마? 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았나요? 어제 그 샤쪼랑 좀 놀고 있을 때 와가마마스러운 거 보여서 근데 귀엽잖아 좀 귀여운 뜻으로 쓰는 거야. 그래서 윤희가 샤쪼한테 와가마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파파고를 해봤어. 와가마마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. 제멋대로 구름. 첫 번째 제멋대로 구름. 사장님한테 이거 말했단 말이야? 그러면 사장님이 나한테 윤희야! 싸가지 없다? 너 사장한테 뭐라는 거야? 이러는 거야? 그래서 이거 좀 안 귀엽구나. 그럼 두 번째 버릇 없음. 이거 말하다가 사장님이 윤희야! 좀 알았어. 미안해.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일본어는 귀여운데 왜 그러지?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진짜인가? 마지막 반짝함.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나와서 반짝함. 그래서 세 개 다 말해도 다 반해서 진짜 윤희 저 됐어. 절에서 공포 게임 시켰군. 그게 무슨 소리니 윤희야? 오늘은 강지공주 왜 이리 땡깡부려 하고 해보죠. 아 진짜 말했어요. 사장님한테 말하자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어. 근데 연희는 한국어 아직 잘 모르니까 연서. 그 다음에 귀여우니까 연서. 말 들어와라. 나니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